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네. 재건축, 뭐 재개발 허위 기사가 엄청 많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인수위의 부동산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도 제 눈에도 안 보여요. 왜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는 최은순이고 주식 경제 전문가는 김건희인데 이분들이 없어요 인수위에. 네, 일단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렇게 세금 안 나고 꽁으로 부동산을 그러니까. 먹는 이런 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네, 없어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저기서 지금 재건축이 뭐 살아날 것이다 기대심이 예, 막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팩트 체크 좀 해주십시오. 아, 제가 뭐 이번에 방송을 좀 바빴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다 그 체크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3월 23일 30일자 네네. 어제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림 하나 있어요. PD님 그죠. 재건축 현장에 거래가 몇 개나 됐는지. 그럼 우리가 3월 9일날 선거가 끝났고 예. 2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불타지는 않더라도 뭐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죠. 요동쳐야죠. 네. 네, 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지금 나오는 우리가 서울 아파트 거래랑 서울 아파트부터 쭉 설명드릴게요. 서울 네. 아파트 거래랑 대한민국 통계 역사상 최저치입니다. 네. 2월 달이. 네. 3월 달은 1000개를 다시 약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IMF 글로벌 금융위기 저 12-16 대책 2019년도에 그때보다 더 낮아요. 그럼 지금 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이거를 분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기사도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왜냐하면 매물은 지금 5만 개거든요. 아파트 매물이 5만 개인데 1000개가 거래가 됐어요. 한 달에. 그러면 4만 9천 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뭘 빨고 이렇게 손가락 빤다든지. 아니 가격을 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손님이 안 내릴 것 같아. 뭐 울고 뭐 싸움 나고 뭐 지금 내 거부터 보여달라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다음 그림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경기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경기도 분도 계실 텐데 그림이 거의 비슷하죠? 예. 빨간 게 아파트고요. 저 파란색이 연립 다세대입니다. 여기도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금 2만 개 막 거래되던 곳에서 지금 2천 대로 내려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근데 기사만 자꾸 뭐 신고가 뭐 들썩들썩 이런 기사만 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전세월세 매물이에요. 계속 서울은 늘어나고 있는데. 아 늘어나 있죠. 늘어나 있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네네. 다음. 이 매물이에요. 아까 전세 월세 이건 아파트 매물이에요. 예, 그림이 다음. 꺾여서 그런데 결론은 마지막은 뭐예요? 계속 중간에 작업할 때 세력들이 물건을 뺐다 넣었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 시절에 잠깐 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근데 매물이 어떻게 돼요? 매물이 뭐 줄기는 뭐가 줄였어요? 다 늘었죠? 다음 장. 이게 이제 재건축인데요. 보시면 맨 앞에부터가 9부터인데 압구정 현대 앞에 다섯 개가 그다음에 이제 잠실 중호단지 다 그 대치동 음마하고 미도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오세훈 시장한테 신통 계획으로 재건축 호재를 맞았어요. 이걸 세 군데를 다 합친 겁니다. 목동 신시가지하고 전체 덧셈하면 3월 달 보세요. 맨 마지막 그림 맨 밑에 표를 보시면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다 합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네 개가 됐더라고요. 이게 다 합하면 세대 수가요 4만 세대입니다. 아쿠정 현대가 7천 세대인데 딸랑 하나 됐고 저 하나 된 게 신고가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신고가 어떤 신고가냐면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이상하죠 뭔가. 그리고 기억나시겠지만 저 1월 달에도 신고가가 하나 있었어요. 80억짜리. 예, 예. 그게 뭐냐면 그것도 지금 세무조사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본인 법인에 답한 거예요. 아니, 법인이 본인한테 팔았나? 자기 거래예요. 그러고서 신고가 기사가 나는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 저 압구정 신고가가 직거래면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그 다음날 기사가 나요. 그냥 세력들이 작전 치는 거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도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걸리면 벌칙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재건축 단지가 한 달 동안 거래가 한두 개예요. 포인트네. 근데 그 전에를 더하면은 몇 개냐. 100개, 120개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합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용산구 보여드릴게요. 용산구 하나 있어요. 용산구 호재라고 떠들잖아요. 용산구 막 기대심리 막 그러잖아요. 추락을 했다. 이거 제가 어디서 맞는 것도 아니고요. 예. 국토부 자료를 정리만 한 겁니다. 깨끗하게. 예, 예. 몇 개예요 지금? 7개. 7개. 그리고 저기 맨 꼭지가 언제냐면 작년 3월이에요. 작년 3월에 1년 전에 130일까지 갔다가 130개 거래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면 지금 7개면 이게 호재인가요? 팩트는 받쳐주진 않잖아요. 예, 예. 기사들이 다 허위 보도로 판단하신 게 맞다. 네, 네. 다만 그 펌핑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호갱? 호갱들이 붙는 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게 4월까지 좀 이어지고 나면 제 생각에 5월이면 제자리 갈 것 같아요. 아, 조심하시라. 7개 거래됐다고 호재라고. 시장 상황이 호재가 아니다. 일단 네, 부동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생활경제라는 게 있어요. 생활경제부. 부동산부와 생활경제부 같은 경우는 기자가 이게 분명한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질 않고 누가 던져주는 기사가 있어요. 던져주거나 데스크에서 쓰라고 합니다. 심하게. 그게 어떤 걸 주느냐. 그 본인이 그 긁어오는 기사, 던져주는 기사가 뭐냐면 부동산 카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게 부동산 카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그 카페는 특정 세력이 움직이는 거죠. 주식과 주식과 똑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확합니다. 예, 아, 왜 모르겠어요. 그 대표가 부동산 스타디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스타디. 이상한데. 이상하죠. 예, 대기업 분위기하고 너무 틀린데 왜 이런 그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고 그러지? 이런 분석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지? 뒤져가서 가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작전 세력들이 운영하는 가짜 부동산 카페. 아. 그런 것들이 많으시네.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요. 네. 가짜 부동산 카페도 있고요. 가짜 그 편의점주연합회 카페도 있고요. 네. 가짜 자영업자 카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올려요. 몇몇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게 의도적인 드루킹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기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 그런 거 하나 잡아다 싶으면 아싸. 나한테 저기 저 어? 하나 그 빨대 하나 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가지고 기자가 스스로 검증해 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제가 슬픈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슬픈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부동산 그 3080에 반대하는 모임이 있어요. 카페들이.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컨설팅을 해와가지고 저는 거기 주민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저를 넣어줘서 그걸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 카페 분위기 그런 게 많나요? 제가 강남 쪽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3080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거 전에요. 갑자기 민주당 정책 개판 요번에 찍어주면 이런 정치적 용어가 나요. 당장에 정치적 용어를 쓰지 맙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게 작업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슬픈 얘기는 뭐냐면요. 그 얘기 속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는 저 친일 일본 구구 세력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구구 세력 제 생각이에요. 국민의힘 마크를 멀리서 보면요 일장기랑 비슷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일본의 일장기를 생각하면 이걸 좀 바꿔야 될 텐데 왜 이걸 굳이 고집하는지 좀 이상했고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슬픈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초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애들이 막 채팅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네.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 민주당 개 정치 못해 이거를 주기적으로 날립니다. 근데 얘들이 6, 7년만 지나면 그게 머릿속에 세뇌가 되는 거죠. 세뇌가 되죠. 자연스러워져요. 네, 강남 쪽에 있는 그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걔들은 의식적으로 아 민주당 개모태라는 단어를 툭툭 쓰는 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빨갱이 이런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죠. 민주당에 계신 분들 우리 저 정치에 앞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국정원에서 네. 그동안 여론 조작하고 정치적 세뇌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에서 다 쫓겨났어요. 사실은. 예, 시민이 돼서 이제 그거라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먹고 살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뭐냐? 본인들이 여론 조작하고 그 심리 조작을 하는 게 본인들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든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드루킹처럼 정치 자영업자처럼 활용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툭툭 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